남편의 권유로 유화를 배우는 중인데. 이게 비너스 탄생인데 좀 패러디 그녀 탄생으로 딸내미 그리고 있어요. 그림 잘 나와야 될 건데. 그럼 저희가 해녀학교 다닐 때 촬영해서. 예. 예. 기념이 될 만한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할지 몰라서 도전을 했으니까. 겉보기엔 인생에 그늘 한 점 없었을 것 같은 태영 씨지만 한때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다. 10년 정도 되겠네. 가면 중학교 때. 경제적으로 힘들었죠. 많이 힘들었죠. 그때 집도 경비로 다 넘어가고 쫓겨났어요. 애들 거리 놔두고 혼자 나와버렸으니까 그걸 뭐 내가 감당을 다 해야 되느냐.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. 그때 좀 많이 강해진 것 같아. 그냥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. 항상 나는 지금 제일 좋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열심히 결국 그때 내가 죽음을 생각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죽을지 뭐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때그때 재밌게 살자 이런 거죠. 새로 가정을 꾸리고 마음도 생활도 안정을 찾은 태영 씨. 이제 행복한 미래만 그리고 싶다.